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3법이 있었던 거 있다고요? 뽑기가 있다고? 오늘 뽑기 나왔어요? 나 한번 볼게요. 오늘 3법 쓰레기. 아 진짜? 네 한번 보지. 얼마나 좋은 게 있나 한번 보겠어. 뽑을 애들이 없어요. 다니 파레오 있잖아. 다니 파레오도 좋은데. 아 비아레알 있었네. 다니 파레오 있지 않아 여기? 어 여러분들 다니 파레오는 쓸만해. 얘는 이번 작에 더더욱 쓸만해졌을 것 같아. 얘 느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안 썼거든. 얘는 더블 터치도 있고 원터치 패스, 스루 패스, 그리고 연계가 패스가 기가 막힙니다. 그리고 골결도 나쁘지 않아. 여기서 얘 레벨 6까지 올라갔는데 5가 올라가니까 10포인트가 생기는데 재능 포인트. 골결 80까지 올려주고 패스를 92까지 올려주고 나머지 두 개 남는 거는 속도 쪽에다 올려주면 되겠다. 체력도 좀 중요하니까 지금 CMF거든요. 얘 사이드에서도 뛸 수 있고 느리긴 하지만 얘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. 근데 얘가 2강에 왕따 시킨 거 알죠 여러분들? GP랑 코인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코나미맨 사용 중이요. 이거 한번 뽑아볼까 여러분들? 다니 파레오 일단 괜찮고 알비올 얘는 너무 느린데? 얘 많이 느리네. 제라드? 얘가 제라드야? 제라드 모레노 공격수네. 더블 터치도 있고 스피드가 느리다잉. 얘도 별로고. 포이스? 얘는 사이드 미드 풀백. 얘도 필요 없고. 단주마. 오 단주마다 여러분들. 단주마. 오 여러분 단주마도 좋지 않나? 얘도 쓸만하겠는데 여러분들. 얘 오른발잡이야. 오른발잡이 핀포인트 끌어올 수 있고. 오호. 오 얘도 괜찮네 여러분들. 안정이야. 컨디션 안정도도 반대발 사용빈도 정확도도 높음. 여러분들 얘도 쓸만하겠는데? 룰리 뭐 골키퍼 능력치는 잘 모르겠어. 이 정도면 좋은 건가? 파우 토레스. 오 얘도 토트넘에서 데려오려고 했던 애 아닌가? 얘는 아닌가? 블로커 대인방어 인터셉트가 없네. 인터셉트가 없다. 오 카포에. 여러분 카포에 얘 피파에서 엄청 좋잖아. 카포에 대인방어 인터셉트. 어허. 수비 센스 막 소름 끼치게 높진 않네. 토트넘 맨유 링크 있죠. 파우 토레스 토트넘 링크 맞아. 그죠. 요거 한번 뽑아볼까 여러분들? 요거 한번 뽑아보자 여러분들. 다니 파레오 한번 뽑아보자. 다니 파레오 나오면은 바로 멈추자잉. 자 갑니다. 다니 파레오 나오면 바로 멈춥니다잉. 갑니다. 윙! 이강인을 왕따시킨 주범 이 못된 녀석 내가 뽑아서 아주 그냥 아주 피눈물 나게 뛰게 하겠어. 측면 돌파 선수 많아서 땡기네요. 오! 5성이면 데니 파레오밖에 없는 거 아니야? 아니야? 뭐야? 얘도 5성이야? 5성 몇 명이야? 힙스터 패시브 힙스터 인디 게임 성크. 나도 그래갖고 여러분들 3백 쓰는 거야. 4백을 워낙에 많이 하니까 아유 나는 다른 거 할라다. 3백 5성 와 5성 맞네. 5성 뭐야 6명이네. 왜 이렇게 많아 5성이. 다음에 파레오 다니 파레오 기뻐 내내 가져가 이거. 여기 집 앞에다 내놓을 텐게 가져가요. 쓰잘데기 없는 거 이거. 이상준님 그래. 저 키퍼 나오고 파라오 나오며 5성 야 피부만 봐도 되냐? 파라오가 아닌데?
오 단주마 그래도 단주마 괜찮잖아. 단주마가 사이드 미드필더였나? 단주마면 괜찮지. 남들이 아예 안 쓸 것 같은 투백 어떤가요? 그것도 한번 고민해봤어요. 근데 그거는 인디 갬성을 넘어서 그거는 관종이야. 관종. 그곳은 관종이다. 자 단주마 괜찮죠? 오케이. 얘도 잘 쓸 것 같은데 컨디션 안정도도 좋아가지고 윙이랑 포워드 다 됨. 그니까 단주마. 자 마지막 다니 파레오 갑니다. 다니 파레오 제발 5성만 나와라. 5성 게이에이로 어때? 게이에이로 가도 그죠? 게이에이로. 아 게레이르 게 아 제가 쓰던 거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. 사성이 한 대 맞았네. 뭐 이런 애가 있었다고. 포인스가 누구야? 이게 뭐야? 아니면 전에 셰필드처럼 가짜 스리백에서 한번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하죠. 토트넘 출신이라고 얘? 포인스 내놔야 아리언스 코드 가져가요. 같이 동봉해가지고 넣어놓을 테니까. 이게 쓰잘데기 없는 거 나왔네.